아침으로는 어제 찍지는 못했는데 이 모짜르트 베이커리에서 구리골장어랑 생도너츠 이거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약간 이런 흰 앙금빵이 땡겼었나 보네. 요것도 땡기고 퍽퍽한 흰 앙금빵. 가끔 나 이게 먹고 싶더라고. 생도넛 안에 이거 흰거 들어있는 거. 이날은 친한 언니 졸업식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졸업식 가려고 가기 전에 샘스클럽에 꽃 사러 왔어요. 샘스클럽 꽃다발이 이쁜 게 많더라고요. 저번에 남편 졸업식 때 보니까 이쁜 게 많아가지고 사러 왔는데 지금 종류가 많이 없어가지고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트에 음악이 너무 커서 녹음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행선지는 파티시티예요. 여기는 왜냐면 그 미국은 또 졸업할 때 꽃먹거리를 많이 걸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바로 입구에 있네. 그래서 이런 생화 꽃먹거리는 뭐 구하기도 힘들고 금방 시들고 이러니까 이런 조화로 된 요런 거를 하나 사서 가면은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을 본건 얘거든요. 얘가 풍성하네. 얘가 낫나? 이것도 있네. 날씨 너무 좋다. 와, 이 호수도 있네. 그래, 인공 호수로. 그러네. 좋은데 여기? 아, 아까 멀리서 봤는데 중간인 거 했네. 보세요. 입구에서 스카메라도 간다고. 아우, 축하드려요. 이것도 찍어. 아, 이겼다. 이것도 찍어. 이거 진짜 많이 들었다, 근데. 묵직하네. 아, 녹차는 이런 맛이구나. 오늘은 그저께 한인마트에서 사온 삼겹살이랑 고구마 삼겹살이랑 미나리. 입 짧은 흔님 언니가 미나리랑 삼겹살 얼마 전에 먹는 거 먹방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 있었는데 마침 그저께 한인마트 가니까 미나리도 팔길래 바로 사왔어요. 그리고 미나리랑 같이 지금 기대되는 재료 중에 하나가 요 갈치 속젓. 그 햇님 언니가 미나리랑 먹을 때또 삼겹살을 이 갈치 젓갈에다가 찍어 먹더라고요. 이것도 엄청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마침 팔길래 같이 먹을 상추랑 깻잎이랑 키위도 준비를 해놨어요. 아, 나 이렇게 도톰한 거 먹고 싶었어. 도톰하게 나랑 언니 해줬지. 완성. 미나리가 구우니까 진짜 얼마 안 된다. 그러게, 숨이 확 이거 찼네. 두단 샀는데 상한 게 많아서 정리하고 나니까 한단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마저도 굽고 나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 맛있겠다. 이렇게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젓갈이 진짜 신나네.
그저께 언니 졸업식 갔는데 그 같이 참석한 다른 언니가 이 밤잼을 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계속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언니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이거를 선물로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라고 받아왔어요. 잠깐 요거 얘기한다고 영상 찍는 거 잠깐 동안 빵이 색깔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신기하다. 오. 그런 거에 판다고? 아니 언니가 인터넷 주문한 거야. 그 대용 아니, 많이 주문해서. 너가 쿠로거에 그거에... 그 파나 찾아본 건데 역시나 안 팔지. 안 팔았지. 비슷한 거라도 파나 비슷한 밤잼이라도 파나 찾아본 거였거든. 와 맛있어. 응? 근데 내가 그때 만들었던 밤잼 알지? 그 약간 허접하게 만들었던 거. 그럼 비슷해? 맛은 비슷하다. 근데 식감이 완전 다르지만. 에미? 네. 어, 도넛 진짜 오랜만인데? 맛있겠다. 볶아줄게. 난 이거부터 먹어볼래, 신상. 바나나 맛. 됐어? 44분 안에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 저희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이제 5년 전에 저희 처음 여기 5년 전 7월에 와서 라이센스 받고 지금 5년이 돼. 엄마야. 지금 5년이 돼서 리뉴하러 오라고 날라왔길래 리뉴하러 왔어요. 그때 당시 드라이브 라이센스 받을 때 썼던 서류들 다 챙겨서. 아까 거기가 아니고 다른 오피스로 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라이센스 발급받은 오피스로 왔어요. 여기네, 여기 맞네. 네, because this expires May 20th. Do you have the new one? Yeah, the. 낱개로 이렇게 된 걸 사고 싶긴 한데 이거는 다른 사람 아이씨 박스가 바뀌었네. 이번에는 저번에 남편이 제 사이즈 덩크가 당첨돼서 제가 신었고
이번에는 제가 남편 사이즈 덩크가 당첨이 돼가지고. 오, 이게 무슨 색깔이었지? 이름이? 아, 베어리 그린. 야, 이 색깔이 귀여운데? 약간 그 연한 초록, 연한 연두색 초록색의 핑크. 이게 남자 굿사이즈거든? 그거 한번 신어봐. 그 내가 그때 신었을 때 덩크가 한 사이즈 크게 신는 게 딱 맞더라고. 살짝 크다. 오, 큰 게 나. 살짝 커. 여기가 좀, 여기가 좀 쨍이거든. 네. 신다고 거기 여기가 안 잠겨, 거기는. 딱 좋아. 그럼 딱 좋아. 오늘 남편 일 때문에 오크리지 잠깐 왔는데, 오크리지의 이 아이러브 스시라는 요집이 롤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집 롤을 먹은 지가 한 1년 반, 2년이 됐는데 지금껏 한 번 또 오려고 하면 문이 닫힌 날이고, 또 오려고 하니까 그동안 또 코비드 때문에 계속 안 열고 이래가지고 진짜 와본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 열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보니까. 이거 아예 문이 닫혔다. 아, 여기 저기 전화하라고 써져 있네. 오랜만에 봐도 진짜 실하네. 이 집 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엄청 롤이 크거든요. 이게 지금 감이 오려나? 엄청 커요. 하여튼 거의 막 엄청 커요. 바로 느낌이 왔어? 응. 지금도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이거 라면에 이거 완두콩이 들어가 있네. 응? 신기하다. 뭔 조합이야? 아, 진짜 오랜만이다. 잔디도 되게 깔끔해졌다. 아, 더워서 나도 저기 뛰어들어가고 싶다. 사람 진짜 많네요. 진짜 저기도 사람 꽉 찼어. 날 늦은 밤에 볼링 치고 나서 볼링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는 좀 비싼 데였고 여기 이제 진짜로 막 볼링만 진짜 치러 오는 진짜 볼링장이 왔어요. 거긴 약간 대형 오락실 같은 데여서 되게 비쌌는데 여기는 저렴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놀고 있네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평일이라. 애기들 와서 많이 놀고 있고.
저희는 24번 레인. 완전 진짜 옛날 스타일. 소리도.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요. 와, 대박. 제가 이겼어요. 102점! 예! 저희 볼링 치고 나서 레이에서 옷 주문한 게 있어가지고 픽업하러 왔어요. 귀여워.